살아남은 거야? 근데 선택받은 거예요 제가? 이랜드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숫자 40과 관련된 소장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40과 관련된 기록을 세운 선수들의 소장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러브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이자 최초의 만장일치 명예전당 입성자 뉴욕 양키스의 영국 결번 마리아노 리베라의 40번째 세이브 달성 순간 실제 사용됐던 글러브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세이브 652개로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리베라는 뉴욕 양키스에서 5회 월드시리즈 우승과 13회 올스타 선정, 3회 올해 최고 투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설과 같은 인물의 글러브를 만나게 될 줄이야. 너무 신기하다. 이 시즌에 46경기에 등판해서 40세이브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리베라가 직접 2003년 40세이브 달성 순간 사용한 글러브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쪽에 있는 게 친필 사인.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진짜 실제 경기에서 사용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리베라가 직접 사용했던 글러브가 여기 있는 거죠? 은퇴 이후에도 2014년부터 아메리칸 리그 구원 투수상을 마리아노 리베라 구원 투수상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처럼 아직까지 그는 마무리 투수계의 전설, 레전드라고 불리고 있고요. 심지어 브로드웨이 4번과 모퉁이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리베라의 경우에는 그 화려한 경력과 뛰어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역대 최강의 커터 장인으로 불리 것 등 정말 정말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리베라 특집을 꼭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숫자 40과 관련된 이랜드 뮤지엄 소장품 소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랜드 뮤지엄은 세상에 하나뿐인 진귀한 소장품을 재미있는 기획과 함께 알차게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랜드 뮤지엄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